이제 진짜 비가 오네. 정말 비가 오네요. 오늘 하루는 휴식입니다. 회인사 가려고 해요. 출가할래요. 이러니까 그 전날에 냉장고에다가 뭐 우리 집이 뭐 대단히 뭐 부유해갖고 뭐 냉장고를 뭐 꽉꽉 채우고 이래 사는 그런 집안이 못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무슨 평상시 아버지가 무슨 해서 연금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이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는데. 근데 어머니가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일을 워낙 좋아했거든요. 과일을 사다가 냉장고 넣으면서 과일을 먹으라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 나는. 아 따가워. 걸레가 물었나? 그랬답니다. 그래 마지막 딱 이제 나가 그래 그리고 그 전날 이제 과일을 좀 먹고. 가는데, 그, 아침에 이제, 그, 가방 하나 짊어지고, 머리는 짤막하게 숏커트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흰티 하나 입고, 청바지 하나 입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딱 가는데, 출발해 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살 돌아보시면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더라고. 근데 그게 더 나는 마음이 아프더라고, 사실은. 그렇게, 너 그래 가지 말하는 둥 뭐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한다는 둥 뭐 말씀을 하셨으면 또 제 마음이 가벼웠을 건데 그냥 바라만 봤던 것이 그렇게 더 가슴에 남더라고. 그래가지고 해인사 올라가는 신부락이 있어요. 해인사 버스를 타고 그때 내가 있는 돈을 다 어머니를 다 드렸어요. 어쨌든 해인사에 도착했는데 잘 왔다고 전화 하나를 한번 하는 것은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때 마음에는 내 어머니는 이미 저 사람은 내 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다지고 계셨던 거야 그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공부하려고 간 사람이 전화하고 그럼 못 쓴다면서 그냥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더라고. 아예 받아주질 않더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기가 쉬웠죠.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그런 냉정함이 있었죠. 저는 그런 냉정함은 없어요. 어머니 같은 냉정함은 없어요. 이거 명화주인데, 이거는 나물로 이제. 밖으로, 가거라. 밭에 조금 이제 애들이 마지막 클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심한 건 아니에요, 감자밭은 그래도. 근데 찰나에 이렇게 키가 큰다는 것이 좀, 그렇죠? 저는 초콜릿을 가져와서 담아가야지. 먹을 거를 좀 챙겨야지, 일단 내가. 저는 이렇게 야외 왔을 때는 일단 내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것들 얼른 뜯어갖고 하루에 그 필요한 그거를 제가 얻어야 해놔야 돼요. 오늘 분량 이 정도면 충분히 먹어. 이거 명화주. 나물에서 먹은 맛이죠. 아이고, 굉장합니다. 뭐. 이거는 달맞이꽃 어린 순도 나물로 먹어요. 밭에. 제가 왕겨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왕겨들이 많아요.
북을 준다 그래, 북을. 아들이 크면은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알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거든, 튕겨서.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주변에 흙들을 덮어주면은 아들이 이제 숨쉬어.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달맞이. 달맞이인데 어린 수는 나물로 먹어요. 무엇이냐?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어? 예. 아, 이거 삼채입니다, 삼채. 삼채는, 삼채란, 세 가지, 채소에 그거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삼채라 한대요. 까마중, 까만 거 열매, 토종 블루베리, 열매 열리는 거. 옛날에 밭두둑마다 까만 거 막 다다다다다 열려 있어요. 그거 먹으면 달콤하거든요. 그게 까마중에 안토시아닌 하고 그 황산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있대요. 근데 저는 이거 열매 따먹는 것보다는 이 줄기나 이파리를 수시로 먹어요. 그냥 수시로. 그래서 이제 피곤할 때 빨리빨리 회복하라고. 예. 아우, 나물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들끓으면서 뭐. 대화가 필요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그거를 제가 좀 별로 안 좋아. 저기.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거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말보다는 행으로서. 강원도 감자, 모종이 조금 쓰고서 먹다 남은 거를, 그 반박스가 있었던 거를, 그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심은 것이 이거예요. 이제, 생각보다는 아주 그 훌륭해요. 아니, 우리 부처님한테 그 너희들 칭찬해 주라고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 우리 부처님은 너희들 잘하는 거를 엄청나게 칭찬해 주셔. 그리고 행복해 지도록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그 말씀은 안 하셔. 잘 항상 관리도 안 했는데 이 빨간 토마토 보십시오. 이거 자동으로 난 토마토인데 이거. 예. 아이고, 방울이가 났네. 요거 작년에 우리 닭들이 저기 토마토 먹고 씨앗을 퍼뜨려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호박이 그냥 이렇게 번져 가지고 처음으로. 아이고, 호박이 이쪽으로 좀 열렸는데. 아이고, 호박 애호박이 열렸다. 찌개 찢어 먹어. 찌개 여기도 하나 열렸네. 이거 좀 아기 때 따먹어야지. 오래 지나면은 너무 억셰버리면, 아우, 더워라. 아욱이 다 이제 꽃을 피니까 이건 실을 받게 된 거네요. 도라지죠. 보라색 도라지. 백도라지하고 보라색 도라지하고 다 꽃펴갖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니까 이걸 받으면 내년에는 여기다가 진짜 막 많이 도라지를 뿌려야 되겠어. 예, 도라지를 많이 뿌릴 생각이에요. 호박, 애호박 3개, 그 다음에 빵오리 토마토 몇 개 해가지고 이제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기 토마토가 익은 다음에 치즈만 올리고요. 불을 끌 겁니다. 어이구, 대라. 실악을 싸들고 왔어요. 감자 4개, 찐감자 4개. 아, 그리고 열무물김치, 그리고 숭아 2개, 그리고 상추. 이렇게
여기서 먹을까? 아, 일단은 그게 아니고 해수부터 할게요. 더워서 밥 못 먹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밥을 좀 먹겠습니다. 감자를 어제 우리 집에 또 오신 분들이 감자, 제 감자 좋아한다. 감자가 다 주신 감자, 된장, 상추 있잖아, 상추. 그래 봐. 오늘은 감자밭도 좀 더 메고, 그리고 옥수수를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옥수수 주변에 또 풀도 좀 잡초 제거하고. 몸이 안 죽었네? 물 좀 뿌려야겠네? 아이고, 물 좀 뿌리고 다 안 붓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네? 시원하네? 이제 좀 먹을만 하네. 왜 이렇게 더운 거죠? 내가 뭐 여기도 지리산 중에 지리산이지만 진짜 그 팔지산 토굴 있는데 제가 토굴에 살 때 토끼가 한 마리 맨날 내려왔어요. 자주 그 토끼하고 친해져가지고 토끼가 우리 방에도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요. 방에 와서 막 내가 또 얼마나 풀을 잘 먹는지 많이 먹는지 그 가가 우리 집에서 이제 하룻밤 너무 추울 때인데 우리 방에 하룻밤 있었거든 토끼가. 또 낮에 뭐 엄청나게 풀을 어마어마하게 먹더만 밤에 자면서 막 오줌을 막 성인의 세 사람 양의 오줌을 넣지만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우리 방에 안 들렀다. 그래가지고 막 하루 오줌 많이 넣어가지고 입을 새로 다 빨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토끼가 번식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더만요. 번식을 잘한다는데 그 토끼 그 한 마리가 그냥 그 순놈이었어. 그 토끼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가 이 볼살도 축 처지고 회색빛을 띄고 있었는데 애가 인생 다 살은 애처럼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왔어.
옛날에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거짓말 아니라는 거. 아까 된장을 좀 갖고 왔는데 안 먹었어? 감자로만 먹었어. 엄청 쓴 거거든요. 야생 상추들은 되게 써요. 쓰면서 고소하지. 아유, 오늘 이제 점심 다 먹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진짜로 막 더우네요. 어젯밤에 비 많이 왔는데도. 여름에는 체온 조절만 잘하면 돼요. 체온 조절. 신선한 야채 잘 먹고 체온 조절 잘하면 여름 나기는 좀 수월하지 않겠어요? 어머 막 그 찬데 그 냉방 시설에만 오래 있지 마시고 이게 몸 조절할 수 있도록 몸이 자연적 그래야 면역성이 커지니까 라고 계속 종일 에어컨 앞에 있으면 그 면역성이 떨어져요. 몸이 냉해지면 모든 만병이 침투한단 말이야. 굉장히 몸이 열이 그냥 꽉 찼을 때 와가지고 싹 씻어내리고 이제 얼렁 딱 적당한 온도에서 조절하면서 몸을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하거든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더운 따뜻하고 또 더울 때 더운 열이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저절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몸에 그래야 모든 병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어벽이 있는 거잖아요. 좀 강하게 하려고. 저는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 이제 들어가 볼게요. 더위에 무리하게 찬 거 드시지 마시고요. 예, 적정선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승주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먹었으면